올해는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 대한민국 곳곳에서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혹시 전국적으로 릴레이 만세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독립 만세 운동인데요. 지난 일요일 경남 진주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 뜨거웠던 현장 궁금하시지 않나요? 독립의 횃불 전국 릴레이 독립 만세 운동은 지난 3월 1일 서울 출정식을 시작으로 제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까지 42일 동안 전국을 돌며 독립 만세 운동 재현 행사와 함께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는 횃불 봉송 릴레이 행사인데요. 지난 3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출발한 독립의 횃불이 인천, 대구, 부산 등 9개 지역을 거쳐 10번째로 진주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유족을 비롯해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조규일 진주시장, 광복회 도지부 서부연합지회장, 봉송참여 희망 공모자, 학생, 일반 도민 등 천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는 1919년 김인년에 옛 경남도청 소재지인 진주에서 기생 거인들이 일으킨 독립만세 운동 재현 행사와 연계해 열렸는데 당시 주목받지 못한 독립만세 운동을 재평가하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100년 전 신분과 이념의 차이를 뛰어넘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독립을 외쳤던 그날처럼 3.1운동의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경상남도는 도민들과 함께 열어가는 경남 미래 100년을 위해서 항상 도민의 눈높이에서 함께합니다.